여름 핑크 쏟아졌다. 이번 여름 유독 많이 출시된 핑크. 올해 출시된 네어카인드 페리페라 롬앤의 여름 핑크 비교해 보았다. 지난 겨울부터 모브, 퍼플 핑크가 슬금슬금 나오더니 올해 여름 쿨톤 핑크 풍년이다. 이미 네이밍 페르소나와 랩핑, 포렌코즈 돌핀과 수국으로 여름 라이트, 브라이트 사랑 보여주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올해 레어카인드 페리페라 롬앤에서 각각 새롭게 출시한 여라, 여부 컬러들 각잡고 비교해보았다. 먼저 레어카인드부터. 많은 사랑받은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에 이번 여름 쿨톤 컬러가 추가되었다. 그 중에서 말린 느낌 없는 24호 로제 봉봉, 26호 핑크 플로우 골라보았다.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는 처음이라 간략히 리뷰 들어간다. 네모난 플라스틱 케이스가 평범해 보이지만 뚜껑을 살짝 깎아 엣지를 주었다. 유독 작은 팁에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베베처럼 살짝 미끄덩거리는 뽀송함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겉보석촉, 시간이 지나도 입술이 촉촉하게 유지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색 탐구. 24호 로제 봉봉. 오랜만에 보는 흰기 가득한 네온핑크이다. 2000년대 대유행했던 컬러, 붉은기가 느껴지지 않고 흰색과 푸른 핑크색만 느껴졌다. 포렌코즈 틴지의 명도에 색감은 베네피트 포지틴트 의색과 유사했다. 입술 발색, 해보기도 무서웠다. 얇게 발라주면 채도가 낮게 표현되어 그나마 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쨍한 푸시앗 빛이 매력적인 26호 핑크 플로어와 같이 바르니 최강 조합이었다. 연한 색감 때문에 주름 부각은 좀 많이 되는 편이다. 넘어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색감 표현을 위해 플립으로 발색해보았다. 이런 색도 잘 어울리고 싶다. 26호 핑크 플로우. 흔히 말하는 핫핑크색, 진달래 핑크색이다.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인기 컬러인데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핫핑크색도 각양각색이란 걸 알았다. 채도와 명도가 베네피트의 고고 틴트와 가장 유사했는데 색상은 뒤에 나올 페리페라 미모 열릴과 정말 유사했다. 제품명 그대로 살짝 스머지에서 연출하면 정말 예쁘다. 적절히 쨍한 핑크빛이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플립으로 꽉 채워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고 푸시아 빛이 정말 시원해 보였다. 다음은 페리페라. 페리페라는 잉크 더 에어리 베벳으로 여름 핑크 출시해줬다. 엄밀히 말하면 부활시켜주었다. 그동안 모은 잉크 더 에어리 베벳은 코랄, 코랄, 레드밖에 없었다. 코랄 속에서 이번에 산 핑크가 확 눈에 띈다. 페리페라 틴트는 다뤄봤고 또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색상부터 바로 본다. 19호 엘프 요정. 살짝 톤 다운된 핑크로 예상했던 것보다 오렌지 빛이 많이 돌았다. 오렌지 반 핑크 반의 느낌으로 색감은 롬앤 어썸, 베네피트 플레이 틴트와 유사했지만 더 톤 다운된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뮤트 톤인가? 뮤트의 정석 머리도버 옆에 두니 뮤트 톤이라고 하기엔 획기가 부족하다. 라이트 톤과 뮤트 톤 경계에 있는 색 같다. 이런 색 입술에 연하게 바르면 정말 예쁘다. 내 입술 색인데 자연스러운데 누드립보다는 혈색이 있어 보인다. 단독으로 얇게 발라서 청순한 느낌을 연출해도 좋고 베이스로 발라도 좋은 색이다. 핫핑크인 20호 미모 열릴과 발랐을 때 너무 예뻤고 웜톤 색상과 같이 발라도 잘 어울릴 색이다. 누드립과 다르게 플립으로 가득 채워 진하게 발라도 예쁜 컬러였다. 톤 다운된 오렌지 빛이 많이 올라와 얼굴 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이렇게 예쁜 엘프 요정 도대체 왜 단종? 20호 미모 열릴. 얼굴 밝혀지는 채도 높은 핫핑크이다. 비슷한 핫핑크를 찾기 위해 갖고 있는 핫핑크 색은 다 꺼내봤다.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더니 진짜다. 제형 때문인지 핑크 플로어와 정말 비슷해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핑크 플로어가 푸시아 빛이 딱 한 방울 더 들어간 느낌. 슈에무라 강남 핑크, 포렌코즈 돌핀과 비슷한 색감이었다. 미모 열릴은 핑크 플로어보다는 좀 더 노란기가 있어서 맥의 릴렌틀리슬리 레드와 색감이 비슷했다. 이쯤 되면 믿고 바르는 핫핑크다. 역시 그라데이션 했을 때 너무 예쁘다. 플립으로 채우면 역시나 쨍한 핑크빛으로 존재감이 확 드러난다. 입술에서도 핑크 플로우보다 더 웜하게 노란기 있는 색으로 나타났고 질감은 핑크 플로우보다는 살짝 더 리퀴드하게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롬앤. 항상 미묘한 컬러 잘 뽑아내는 롬앤이 이번 여름에는 진정한 여름 라이트 핑크를 출시했다. 피크닉 컨셉의 핑크닉. 진짜 컨셉 항상 너무 참신하다. 다른 주시레스틴 틴트에 비해 뽀얀 케이스가 한눈에 들어온다. 주시레스틴 틴트는 정말 많이 리뷰했으니까 바로 색부터. 26호 베리베리 핑크.
흰기 가득한 라이트 핑크에 쨍함은 정말 정말 조금 섞인 색이다. 항아리병 속 딸기 우유에 맑은 핑크 한 방울, 물엿 한 방울 섞어 만들어낸 제품 같다. 비슷한 색을 찾기 참 힘들었다. 찾다 찾다 결국 같이 출시된 27호 핑크팝 시크릿이 가장 비슷한 결의 색이라고 결론 지었다. 베리베리 핑크, 이 색 정말 잘 만들었다. 그동안 핑크 우유 바르고 싶었던 웜톤들은 베리베리 핑크로 시도해보자. 한 방울 섞인 그 쨍함 때문인지 얼굴에서 뜨지 않고 잘 어울렸다. 또 채도 높은 쿨톤 컬러의 베이스로 써도 좋을 색이다. 당연히 27호 핑크팝 시크릿과도 너무 잘 어울렸다. 여러 번 바르면 푸시아 빛이 살짝 더 올라오고 흰기도 바르면 바르는 대로 쌓아진다. 바비 인형의 그 팝한 딸기 우유 빛깔로 표현되었다. 27호 핑크팝 시크릿. 이 색도 핫핑크이다. 그렇지만 핑크플로우 미모열리보다는 푸시아 빛이 적은 핫핑크. 제형이 같아서인지 두 색보다는 베리베리 핑크에 더 가까운 색으로 보였다. 다른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는 포렌코즈의 솔트가 핑크팝 시크릿과 베리베리 핑크 사이 정도에 있어 비슷해 보였다. 그라데이션 했을 때도 확실히 큰 차이가 보였다. 베리베리 핑크는 그라데이션 했을 때도 흰기가 보였지만 핑크팝 시크릿은 잘 보이지 않았다. 플립으로 채웠을 때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핑크팝 시크릿은 여러 번 발라도 흰기가 올라오지 않아 투명한 느낌이 좀 더 강했다. 색은 동시에 놓고 봐야 그 차이점이 보인다. 연한 컬러인 네어카인드 로제 봉봉, 페리페라 엘프 요정, 롬앤 베리베리 핑크 나란히 놓고 보았다. 각각 개성이 뚜렷한 색들이다. 엘프 요정은 한눈에 봐도 오렌지 빛이 많이 났다. 로제 봉봉은 흰기 100%의 네온 핑크, 베리베리 핑크는 흰기 70, 투명도 30의 딸기 우유 색으로 보였다. 연한 색들이라서 착색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이번엔 진한 컬러들. 네어카인드 핑크 플로우, 페리페라 미모열릴, 롬앤 핑크팝 시크릿. 나란히 놓고 보았는데 이렇게 봐도 핑크플로우와 미모열릴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핑크팝 시크릿은 두 색보다 채도도 살짝 낮았고 확실히 제형이 주는 색감의 차이가 컸다. 평소 롬앤 주시레스틴 틴트의 착색이 꽤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높은 채도 때문인지 뽀송한 제형 때문인지 핑크플로우와 미모열릴의 착색이 더 진하게 남았다.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라이트톤이라면 F요정 추천이다. 오렌지 빛이 돌지만 라이트 톤이 더 지배적이라 여라에게도 무난하게 어울릴 색이다. 베리베리 핑크는 이런 색이 또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구매각 소장각이다. 딸기 우유의 글로시한 제형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색이다. 그리고 쨍한 걸 좋아하는 내 취향은 핑크 플로우. 시간이 지나도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아 더 마음에 들었다. 여름 핑크가 무더기로 출시되어 너무 행복했던 2021년 여름이었다.